1월 10일자 방송 오슈 시작합니다. 자, 갑시다. 글씨 크기 적당하시죠, 여러분들? 모바일로 보셔도 뭐 크게 글씨가 작다거나 그런 거 없죠? 마른 여자의 출산 후기? 마른 여자가 출산? 임신 전 살에 대해 걱정해 본 적 없다는 뉘앙스로 말하더니 이게 마른 건가? 임신 중 아기가 4kg가 넘었다. 와. 임신 후 두 달 정도. 팔성이 얇고 쭈글쭈글해지고 배꼽에 피어싱이 있었던 데가 검고 딱딱해지고 임신선도 남아있고 이게 그 임신선이라고 하는 거죠? 임신선. 출산 2일 후에 9kg가량 빠지고 현재까지 15kg 정도 빠진 건데도 저렇다. 다시 출산 전인 50kg 정도로 뺄 생각도 없고 살이 더 처질 것 같아서 확 달라지긴 하는구나. 여자가 애를 낳고 나면 와 근데 진짜 그 임신하기 전에 그 몸매 상태에서 보다가 이제 임신하고 애 낳고 하니까는 몸이 엄청 망가져 보이네요. 이게 와 나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주제랑은 다르게 제가 좀 궁금한 건 이게 이 여자의 그 임신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임신선이잖아요. 요게 있으면은 그 애를 낳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임신선이라는 거는 다 있는 건가요? 임신선. 임신했냐고 묻는 남자친구. 저는 배에 임신하신 분들이 있느니 임신선처럼 희미하게 줄이 있어요. 수술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배꼽 부분에 이제 좀 희미하게 어떤 그런 선이 있는데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확대해서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으면서 왜 임신선처럼 선이 있어? 임신한 적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적 없다고. 근데 싸웠다고 남자친구랑. 남자인 나도 있다. 내가 임신해본 거냐?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편견을 낳는 거다. 제가 사실 좀. 저도 사귀었던 사람 중에 저런 선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난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저거 보니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했어. 왜냐면은 얘기하면은 이거 자체가 뭔가 약간 좀 내가 좀 음흉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사귀었던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모함일 수도 있잖아. 나는 이거 안 물어봤었거든. 근데 저렇게까지 선명한 건 아니었고 저런 선이 살짝 있었던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친구 나이가 한 22인가 23인가 그랬었는데, 아,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게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 그냥 이 주제랑은 다르게. 마른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애 낳고 나면은 몸이 저렇게 망가진다라고 보여주는 그냥 그 주제인데, 임신선이라는 걸딱 알고 보고 나니까는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 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저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임신선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임신하기 전에는 여기 임신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죠? 아니 저는 이런 그 임신선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던 시기에 사귀었었기 때문에 안 물어봤죠. 뭔지도 몰랐죠. 근데 이거 보고 나서 갑자기 떠올라가고 이게 그러면 걔가 임신했었던 거였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예, 사실 잠깐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저랑 똑같은 이런 그 사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네 보니까 인터넷에 임신선이라고 치니까 이게 나오니까 남자가 임신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 그쵸? 아, 남성도 예외가 아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는 남자에게도 남자 임신선이 짙게 보이는 증상이 있다라는 거 보니까 이게 그 뭔가 호르몬의 어떤 변화, 사람마다 케바케로 있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임신선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임신한 적 있어, 혹시? 라고 물어보는 거는 되게 얕은 지식으로 물어보는 신뢰 같은 거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막 혼자 상상의 나래 막 그런 거 펼치면서 스스로 막 괴로워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젊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임신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맞다. 그게 정답이죠. 예. 저는 임신선이 없어요. 근데 저는 임신선은 없고, 저는 이제 그 번개 문신은 있죠. 예. 임신은 안 했는데, 배에 이렇게 그 짜글짜글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 번개 문신이 있어가지고, 예. 거의 뭐 해리포터급이라서, 예. 배에 번개 문신 있죠. 살이 터가지고. 예. 번개 맞은 적이 있어서, 예. 저는 이제 배에 이제 그 번개 문신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예. 개 섹시하다. 살찐 사람 다 있죠. 그 나선욱 그 사람도 있던데. 번개맨이네. 보여달라고 하는 게 그건 좀 실례죠. 제 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실례입니다. 예.
반갑다 베리포터 오랜만이야. 베리포터 원이 어서 온나. 베리포터. 자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임신선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봐도 모른 척 하는 게 맞다. 예. 꼭 기억하세요. 예. 대깨코트님은 제가 진짜 뭐 좀 상 드리고 싶네요. 이분 진짜 어마어마한 업로더시네. 대깨코트님이 지금 뭐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분은 뭐 네이버 페이나 뭐 이제 좀 뭔가 뭐라도 좀 보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업로드 해주시는데,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카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주시는 분인데, 제가 이런 분들 언제 좀 한번 챙겨가지고 선물 하나씩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요거 댓글 많이 달렸는데 한번 볼게요. 이 제목이 남자친구가 말없이 차 바꿔서 빡친 여자라 그러는데 블라인드에 올라왔어요. 블라인드라는 플랫 그 저 커뮤니티를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블라인드 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여기는 이제 직업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플랫폼이랑은 조금 다르게, 다른 커뮤니티랑 다르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나오니까, 그죠? 뭐 대표한다고 할 순 없겠지만 어떤 편견 같은 것도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새 회사는 믿고 걸러라라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하더라고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 블라인드라는 곳을 만약에 제가 이용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프리카 소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새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좀 프리랜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새 회사로 뜨겠죠? 아무튼 남친이 말도 없이 차를 바꿨더라. 말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차 바꿨더라. 이거에 내가 기분이 별로면 내가 이상한 건가? 라고 하는데 이거 댓글 안 볼 거예요. 왜냐? 전형적인 어떤 갈라치기 글. 예, 전형적인 남녀 갈라치기. 그리고 뭔가 여혐 조장하는 그런 갈라치기성에 예, 아무런 그 내용 안에 뭐 카톡 나눈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성의 없는 그냥 두 줄짜리에 여혐 혐오 조장하는 갈라치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커뮤 좀 오래 좀 해보시고 이런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겨워진다는 거. 이런 거에 결국은 근데 또 댓글 많이 달릴 수밖에 없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얘기 하나마나 뻔하고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바노죠. 솔직히 사귀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뭘 하든지 그거는 알바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저런 거에 스트레스 받고 얘기하는 시간이 아깝죠. 예. 넘기겠습니다. 국밥으로 보는 화폐가치 하락. 국밥 가격. 여기는 이제 전수 2대째. 집에서 이제 그 집안 이제 2대째 내력이죠. 50년 동안 국밥집을 했던 전수 2대째 전통 대림 삼거리 먼지 막 순대국 국밥집. 59년도 때 가격표에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온 거죠. 원이 아니라 환으로 이렇게 표기되던 때부터 이제 가격표가 이제 나온 건데 국밥 가격이 지금 이제 7,000원까지 이제 올랐다. 이걸 보여주는 그 지표잖아요. 영등포에 있는 식당. 화폐 개혁도 적혀져 있어가지고 야인 시대 때 나오는 게 환이라고 몇 환 이렇게 그쵸. 지금 근데 국밥이 이제는
난 사실 7,000원짜리 국밥도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긴 해요. 예. 7,000원짜리 국밥도 사실 보기 어렵죠. 7,000원은 사실 짜장면 짬뽕 가격 아닌가. 예. 그래도 짜장 짬뽕 그 위에 국밥이 있기 때문에 가격표대로 본다면은 요즘 국밥은 8,000원 스타트인 것 같아요. 8,9,000원 스타트. 예. 뭐 강남 이런 데 가면 막 14,000원 스타트. 그런 느낌이라서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럽죠, 이제. 만 원으로 한 끼 때우기도 조금, 만 원은 좀 그런가? 아무튼 뭐 좀 약간 빡세지 않나, 가격대가. 7,000원도 이제 그닥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예. 근데 이거, 여러분, 장사를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뭐, 원자재 가격 뭐 상승으로 인해서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영업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린 소비자기 때문에 장사를 해본 입장이 아니면은 불가피하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아이 자기들이 조금 덜 남겨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가 불가피해? 어? 그래서 이거 뭐 가격을 2,000원, 1,500원, 2,000원대로 올린다고? 말이나 돼? 라고 하는데 또 막상 진짜 장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랑은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예. 정말 그 차가운 자본주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화곡동. 저 예전에 화곡동 살았었는데 화곡동에 수도관이 파열돼가지고 무슨 라스베가스 마냥 분수가 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맥도날드 커피에서 쥐새끼가 나왔다고. So 외국에서. 와. 마신 걸까요, 이분은? 이분은 마셨을까요? Go and drink a McDonald's. 근데 정황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예. 15,000원 보신탕 가성비 최고 고기도 부드럽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여행 요리 맛집 카테고리 게시판에 보신탕을 드시고 인증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좀 애견인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자료가 되겠네요. 예, 뭐 맛있겠다 군침 흘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뭐 입장들의 차이가 있을 텐데 저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그 오쇼 했을 때 이걸로 이게 과연 맞냐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많이 혐오스럽죠. 사진 좀 예, 좀 띄우겠습니다. 이거 국회 이제 통과가 되고 보신탕을 검색을 해보면 네 제가 저번에 다뤘었죠. 11월 5일 요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개 식용하는 것을 5년 이내에 끝낸다. 정부 최초로 공식화 시킨 것에 대해서, 댓글도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정부에서 5년 이내에 이제 식용 끝내는 이 법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이제 제재하는 뭐 몸에 안 좋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건 약간 불량식품이랑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예. 뭐 엄연히 그 성분은 단백질을 태고 그런 거겠죠. 그냥 사실 뭐 그냥 따지고 보면은 돼지국밥, 순대국밥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죠? 고기의 그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냥 여러 탕류의 하나예요.
보신탕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주 원료가 돼지, 뭐 소, 그런 닭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강아지란 그 개, 개라는 게 이제 뭐 어떤 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최초로 공식화시킨 건데 전 지금도 생각이 동일해요. 저도 뭐 양심 고백이라고 해야 될 정도 이제 뭔가 이게 죄악시 되는 것 같아갖고 사회 분위기가 저도 한 2017년에 먹고 끊었거든요. 먹고 안 먹었어요. 그 이후로 안 먹었어요. 예. 그때는 엄마랑 찾아다니면서 먹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제가 2017년에 보신탕집 엄마랑 같이 맛있는데 좀 먹으려고 막 검색하고 그러면서 엄마랑 맛집 많이 다닐 때였는데 그때도 약간 뭔가 이렇게 조금 숨어서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초창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에. 네. 그죠? 거진 7년 된 일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안 먹었거든요. 그 이후로 안 먹었고. 이거 뭐 양심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남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 글쎄, 이게 진짜 그 정부에서 그 최초로 이제 공식화를 해갖고 이제 국민의 이제 먹거리를 막는 거거든요. 이제 못 먹게. 식용 금지법을 해갖고. 네. 식용 목적 도살에 최대 징역 3년을 때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개 식용을 반대하는 집회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우리 국민 의식 수준도 좀 올라오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한 시대에 인터넷도 많이 보급화됐고 전 세계와의 어떤 그 세계와의 연결이 굉장히 좀 이제 좀 쉬우니까 SNS 발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세계와의 발맞춤에 앞서서 전 세계 어떤 패권국 미국이라든지 이런 정말 선진국들은 이 강아지에 대한 어떤 애정이 남다르다 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그 의식 수준을 좀 올리자면은 강아지라는 동물은 인간이랑 오랫동안 함께 해온 근데 이렇게 따지면 또 그런 뭐 돼지도 똑똑하고요 돼지도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강아지보다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랑 돼지랑 소랑 다를 게 없어요. 예. 걔네들도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감정이 있고 그런 동물들이에요. 근데 걔네들 먹는 거랑 강아지를 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예.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계실 거예요. 예. 그 여기 나와 있듯이 Don't eat my friend라고 되잖아요. 먹지 말자. 우리 친구를 먹지 말자. 이제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인간 위주의 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인간 위주의 관점이다 보니까 강아지는 먹으면 안 되고 소는 소랑 돼지랑 닭은 먹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 쪽 아주 인간 위주의 그런 그 사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뭐 그냥 버려진 들깨들. 예. 막 들깨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고양이 잡아 죽이고 그 고양이 막 먹고 쥐새끼 잡아먹고 이런 거는 뭐 어떤 개입의 여지가 없잖아. 동물이니까. 근데 이제 우린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정부의 그 입장이 뭘까요? 그 정부의 그 이렇게 강아지를 식용금지법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뭐냐는 거지. 난 그게 궁금해. 근데 만약 그 근거가 말 그대로 그냥 떼법이야.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라고 해버리면 이게 뭔가 이게 근거가 좀 부족하죠. 법으로 제정할 때. 예.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다들 안 드시잖아요. 뭐 드시는 분들은 드신다고 이제 뭐 하겠지만 굉장히 극소수예요. 극소수인데 먹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니 어차피 안 먹을 거고 앞으로도 먹을 일 없는 사람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어? 그러냐. 소비하는 입장이면은 뭐 좀 열받게 하겠지만 예. 근데 이게 좀 뭔가 다른 문제라는 거지. 예. 아니 그럼 당연히 사람이라면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 돼지, 소, 뭐 닭. 얘네들은 먹으면서 얘네들은 왜 되는 거고 강아지는 왜 안 될까?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인데. 그죠? 근거가 뭘까요? 근거라고 치면 나올까요? 개 식용 금지 근거. 근거가 대체 뭐야? 여기 좋은 딱 그게 있네요. 개 식용만 반대? 소 돼지는 이라고 묻는 이들에게 라고 이렇게 기사가 있네요. 첫째, 개고기가 몸에 좋은가? 결론부터 말하면 개고기가 다른 육류에 비해 사람의 건강에 이롭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오히려 개농장에 처참할 정도로 비위생적인 상황, 항생제 덩어리, 세균 오염 사실을 알고도 먹을 용감한 인간이 있을지 의문이다. 뭔가 난 이게 논점이 흐리는 것 같아. 이게 철저하게 그냥 그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개 농장에 처참할 정도로 비위생적인 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 육류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불법으로 제정을 하는 게 먼저지 육류로 분류를 시키면 깔끔하게 끝나는 일이잖아. 근데 이거를 개 식용은 개인의 기호일 뿐일까? 먹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지만 먹진 않지만 나이 먹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다. 즉 나는 쿨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아니 우리가 쿨한 척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근데 이건 너무 좀 기사가 이 기사는 좀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든다. 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딱 누가 생각을 해봐도 순수하게 드는 인간의 그냥 그 호기심 같은 거 아닐까? 순수 인간의 호기심이야. 내가 안 먹기 때문에 이거 뭐 반대하는 게 뭐 의미가 없다. 내가 안 먹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의미 없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네요. 개고기를 합법화해서 동물 복지랑 위생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 제로에 가깝다. 왜요? 아니 왜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왜 안 되는 건데? 비용 때문에 안 된다고? 그리고 가장 원초적으로 개 식용은 금지하면서 소돼지 닭은 왜 먹냐? 식물은 생명이 아니냐라는 논리가 있다. 이러한 비판은 우리나라 결식아동을 돕자는 운동에 아프리카는 더 심하게 굶는 애들도 많은데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에?
저는 이 기사도 그렇고 여전히 좀 이 개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여전히 빈약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일을 결국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의 먹거리마저 이제 법적으로 금지화 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정말 떼법이 맞아요. 그죠? 예.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쵸?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건 문화를 떠나서 사실 뭐 개 먹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그 문화를 없애려고 한다 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갈 필요도 사실 그런 문화도 있었던 게 맞지만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를 없앤다라고 막 그렇게까지 개 먹는 것을 막 이렇게 문화라고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워낙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잡아먹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알지 그게 뭐 문화라고 자리 잡는다라고 하기에는 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은 그런데 글쎄요.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소수의 먹거리를 법적으로 못 먹게 이제 막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좀 어떻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나라는 좀 느낌이 좀 드네요. 솔직한 말로.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됐으니 아예 법적으로 제정해가지고 개고기 먹는다 그러면은 약간 주변 시선이 솔직히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도 공감을 해. 안 먹는 사람이 현저히 많기 때문에 먹는 사람 아주 극소수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사람들도 먹으면서 뭔가 죄의식을 갖고 먹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난 이거 법으로 제정해서 이렇게 막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 골 때리네요. 예. 넘어갑시다. 뭐 근데 이미 이제 재정이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없어. 뭐 그 육류 대한 육류 협회에서는 뭐 강아지를 풀겠다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반발의 의견이 있긴 한데 뭐 이제 이건 이미 이제 제정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통과가 돼버렸어요. 3년 뒤부터는 진짜 개고기를 먹으면 강아지를 먹으면 그것은 이제 불법입니다. 벌금을 내야 되고 예 그런 거죠. 뭐 파는 게 불법이라고? 식용 금지법이잖아. 식용 금지잖아, 식용 금지. 예. 식용을 금지하는 거예요. 파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식용을 금지하는 거야. 먹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거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개고기를 식용으로 개를 이제 죽었으면은 그 개를 죽여서도 안 되고 죽여서 먹는 행위도 안 돼.
그러니까 육류화 시키면은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불법인 거지. 육류화. 판매도 안 되고, 아, 당연히 먹는 게 금지됐으니까 파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런 거죠. 고양이는 고양이 뭐 나비탕이라고 있긴 하던데, 그거를 먹는, 그,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아, 네, 이거는, 저는 솔직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뭔가, 이게 되게 창피한 역사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국민 여론조사를 해도 10명 중에 9명은 안 먹는다 그래도,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육류화 자체를 이렇게 나라에서 제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예. 아무튼 뭐 논리 뭐 근거가 굉장히 빈약한 그런 법안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못 먹게 됐으니 예. 알아두시라. 이게 뭐야? 아, FPS 그 저 밀리터리 동호회 이런 거구나. 이게 이제 피킹하는 거죠. 이제 전문 용어로 FPS 게임에서 피킹한다. 살짝 내밀고 이렇게 시야를 딴다 이런 거죠. 뭐 전문적인 교육도 안 받고 그냥 동호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걸 가지고 개 빼꼼 빼꼼 이런 거.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넘어가죠. 서울 은평구에 월세 0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보증금이 2천이고 월세가 0원? 월세 0원? 지상 2층에 있고 방 3개 있고 거실 있고 베란다 하나 있고. 월세 대신에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의 식사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 월세, 이거는 간병인 같은 거 아닌가? 임차인의 조건. 전업주부. 자녀 1, 2인, 6세 이상. 부모님 식사와 집안일을 도움. 부모님의 상태, 어머니는 치매 3등급. 요양보호사도 요양보호사를 따로 또 쓰고 계시고, 거동도 하고, 식사도 가능하시고, 아버지는 기력이 별로 없으시다. 가족같이 함께 오래 사실 분을 구합니다. 대신 치매 노인을 돌봐드려야 된다. 공짜로 사는 대신에, 이거는 좀 안 좋은, 그 여론이 없을 수가 없긴 없네요. 그죠? 자식 노릇을 대신 해줄 뿐. 월세 안 내고 사는 대신에 자식 노릇 대신 해줄 뿐. 예. 아주 자본주의의 폐해죠. 돈 안 내고 서울 은평구에서 예, 저 보증금만 내시고 월세 없이 살게 해 드릴 테니까 저희 아픈 부모님 좀 돌봐 주십시오. 이거잖아. 자식 노릇 대리로 맡기는 거잖아. 요양원에 보내야죠. 예. 진짜 토 나온다 이거는.
이거 뭔데 댓글이 28개입니까? 살인마와 단둘이 1시간 동안 숨바꼭질 성공하면 50억? 난 이제 이런 게 좀 유치해. 뭔가 우리 삶에 와닿고 뭔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난 요즘 좋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저런 건 넘기겠습니다.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과실 20, 30% 있다고 한 무단횡단 사고. 갑자기 또 사람이 확 튀어들겠죠? 여기서? 아, 이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인데, 강아지랑 같이 야, 정말 생각이 없네요. 빨리 건너려고 하다가. 여기 저 횡단보도 저기 가기가 싫어갖고 횡단보도 불과 한 30m 정도 있는데 저기 가기 싫어갖고 여기도 있고 이 앞에도 있고 한데 이 중간에서 야 진짜 아이고 진짜 라면 맛있는 곳 베스트 5. PC방에서 먹는 라면, 또 등산에서 먹는 라면, 찜질방 라면, 행군 라면, 해변 계곡라면. 다 맛있죠. 어디 가서 먹느냐에 따라서 좀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건데. 저는 남이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남이 끓여준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PC방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남이 끓여줬잖아. 페라리가 SUV를 한 대도 안 내놓고 있었군요. 완전 슈퍼카만 내놓고 있었던 데가 이제 페라리야. 와. 페라리에서 SUV 내놓는 그 차량인데, 이름이 프로산계라 그래요. 차명은 이탈리아어로 순종. 제로백은 3.3초대. SUV가 확실히 좀 인기 차종이긴 해요. 그죠? SUV가 확실히 인기야. 왜냐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도 정말 SUV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아마 페라리도 SUV 만들 일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야. 10년 전만 해도. 근데 결국 이렇게 SUV를 내놓는 거 보니까 SUV가 확실히 인기 차종이야.
아,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우리가 잊고 있었죠. 이름이 조선이었어, 그지? 그리고 얘가 다른 것보다도 얘가 스타트를 끊었어. 작년에 한참 흉기난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그냥 칼부림으로 물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고 있었는데, 작년에 참 칼부림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스타트를 끊은 게 바로 조선이었고, 조선이 이제 찍힌 영상, 거기에 뭔가 약간 조커처럼 보이는, 사실은요, 제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요. 살다 보니까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혐오감을 조성하고, 아니, 지가 살기 싫으면 지가 죽든지 하면 되지. 왜 남까지 이렇게 피해주면서, 이렇게 하는지. 그런 감정이 드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정상인 축에 속하는 그런 우리가 사회에서 사는 이제 사람들이고, 이제 사회 부적응자들의 시선에서는 이 사람의 그 모습이 굉장히 좀 뭔가 나한테 어떤 계기를 제공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조선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동질감을 느끼는 조선 같은 그런 동질감,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든지 뭔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사람들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세상은 너무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다. 뭔가 이런 느낌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받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의 영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찍힌 그 영상이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봐요. 네. 두 가지 영상이 있죠. 통신사 앞에서 찍힌 CCTV 영상. 그리고 누군가가 폰으로 찍은 조선의 영상.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잡히기 딱 직전에. 근데 잡히기 딱 직전에 찍힌 그 영상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뭔가 이게 이상한 사회적인 현상이었어, 그때 정말. 그죠? 지금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예, 혐오 영상이고, 저도 이거 뭐 보여줬다가 노딱 먹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텐데, 그럼 묘사만 하는 거죠.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다들 보셨잖아요. 그 영상. 예. 뭐, 알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조선이 스타트를 끊고, 그 이후로 뭔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뭐, 예고도 했었고, 뭔가 챌린지 하는 것처럼, 뭐, 챌린지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챌린지 마냥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했어요. 예, 저는 진짜 그때 정말 광기의 대한민국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참 잊고 있었잖아.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잊혀졌었는데, 마약 사건, 뭐, 있었고, 뭐, 이후로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와, 이때 진짜 광기의 대한민국이었어요. 밖에 나가기 무서울 정도로, 그죠? 자,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구형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가 내린 거고, 선고는 판사가 내리는 건데 이제 선고가 난건 아직 아니다. 예. 근데 사형이 이제 구형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죠. 어떻게 보면은 최소 이제 교도소에서 예, 평생 썩어야겠죠. 최소 무기죠, 무기. 예. 진술, 최후 진술에 적힌 이 조선이 쓴그 최후 진술서에 뭐라고 적혔냐면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죽을 죄를 저질렀다며,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예,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심신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범행했다라는 점도 직접 간주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 조선이 주장하는 심신장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았다야. 죽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 나를 이렇게 만든 존재들이 피해자분들일 거라고 느껴졌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은 트라우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나에게 피해준 대상은 따로 있는데 뭔가 피해의식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뭔가 그냥 다른 타인들이 나에게 피해를 줄 것만 같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장은 하지만 조선의 주장일 뿐이고 사실 우리가 이거 보면은 기가 차죠. 예, 정말 기가 찬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구체적인 이런 얘기도 있어요. 휴대전화가 해킹으로 원격 조종되면서 제 위치를 파악해 불쌍해 남자들이 화살 같은 것으로 나를 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인천 여교사 사망 사건을 저에게 뒤집어 씌울 것 같았다. 이렇게 횡설수설했었다고. 이게 또 기사로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라 그런지 솔직한 말로 저는 좀 미친 척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여러분들도 좀 드시죠? 그런 생각이 미친 척 하는 것 같다. 예, 괜히 막 미친 척하고 좀 또라이인 척을 해서 예, 감면 받아 보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보인다. 예.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 보면은 머리를 그래도 굴릴 줄 안다라는 건데 그런 또 행동을 했다는 것도 참 믿기지가 않고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자료 올리신 분 피부가 안 좋으신가? 이게 저 피부 관련해 가지고 뭐 무좀 관련해 가지고 뭐 검색하셨었나? 이런 게 올라와 있네. 넘어갑시다. 뭐 아무튼 뭐 무기징역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한동훈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무기징역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기가 좀 저 그 20년 정도 살고 나면은 풀려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좀 생각해 보겠다. 예.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